손이 굉장히 얕은 잡을 잤어요. 바닥을 수십 번 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잡을 깊이 잘 자요. 눈 뜨면 4시, 5시고 거의 9시면 자거든요. 일단 숙면이 좋고요. 그리고 변이 완전 황금변. 그 이틀째부터 그랬어요. 이틀째부터? 어. 그래서 황금변이 나오니까 제가 왜 그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평상시에는 장이 조금 꽉차 못했던 게 변이 부러지는 데를 잘 보거든요. 오늘 먹은 음식이 한 2, 3일 후에 나온 걸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랬는데 하루에 꼭 한두 번씩은 꼭 변을 보는데 계속 변함없이 황금별을 봐요. 그러니까 장 속에 이게 변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면 면역이 좋아질 수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부가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무조건 산에 와요. 저희가 아파트가 1층 현관으로 내려오고 바로 고고산 진척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1시간 반을 무조건 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1시간 반 걷고 절에 좀 일찍 갔었는데 거기도 좋은 산이 있어요. 일찍 도착해서 거기 가서 또 1시간 걷고 지금 그 세 번째 형님은 오시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기도 끝나고 점심 공연도 못하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왜 그렇게 오게 되냐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에게도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밖에서 그냥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오늘 시간이 되셔서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홍제동까지 갔다가 그려보려 뛰어왔거든요. 어이구. 어쨌거나 이게 사소한 변화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변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쪽 변화가 있다라면 내가 굳이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가 와도 비 오는 대로 좋으니까 저도 산에 올라가니까 비가 오면 눈이구나. 내가 시간만 있으면 산에 늘 갔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이렇게 같이 하루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형님도 보고신 분인데 오늘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 좋으시네요. 아, 축하합니다. 예, 예, 그래. 나도 한 2, 3분만 얘기할까?